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시작하셨다. 아, 깜짝이야. 프로 진행자로서 자세가 부족합니다. 이분. 약간 이 정도 인원 같은 것 같아요. 그날 아, 갔어야 돼. 너무 좋다. 근데 아, 제가 큐 사인을 줄게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네 잡담해 주세요. 네. 뭐야 시키는 거야? 네.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네,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 슈퍼의 스타 K. 후. 51회. 네. 네. 50회 때 못다한 아, 청취자 열혈 청취자 특집. 아, 드디어. 오, 예, 되게 드디어. 많아요. Right now. 야, 소리 좀 넣어 주세요. 네. 아. 야, 이게 진짜 뭔가 누가 보면은 집회의 느낌이다. 그 방송에 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게 넘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네,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모두 모았다 읍소에서 그러니까 네. 제가 쪽지를 한 분 한 분께 얼마나 돌렸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오늘 분위기가 제가 네. 지금 새로미 언니랑 홀장님 보고 있으면 둘이 지금 똑같은 야상 컬러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아 저기 심지어 박세롬이는 네. 쓰리스타예요. 아 그래서 막 약간 네. 북한의 느낌이 나고 있어. 중장님으로 입었어요. 네. 네. 위대한 영도자 같네요. 중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네. 아 지금 현재 이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계신 네.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감히 딴지 라디오 최초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10명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의자를 끌어모았어요. 야, 마이크. 되게 네. 좋은 게 그전 녹음실이면 10명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아,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너무 긍정적이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제가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히 네. 종군 방송의 느낌이네요. 그렇다. 오늘 의상조차 그러하다. 네. 아 그러네. 그렇죠. 아 지금 10분이 모셔놓고 마이크가 7개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17반의 정신을 살려서. 소개부터 우리 한번 할까요? 네. 그럴까요? 진행자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긴장했어.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스타 K 진행을 맡은 딴지일보 홀짝 기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분위기 적응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네, 네 저는 오이시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스롬이입니다. 와우. 아이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 근데 종군 방송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총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군부대 위문 공연 온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열혈 청취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이시러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누구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아브랄 섹스 아니고 네? 예, 아브랄 섹스입니다. 지금 우리 마누라 들으면 큰일 나는데 집에서는 출장이고요. 회사에는 연간인 상태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좋은 방송에 또 성령님, 성녀님 얼굴 뵙고 여기. 끼어들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환영합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아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면 방금 아브락사스님과 같은 실수를 하실 수 있는 게 박스롬이 얼굴 보면서 말씀하시느라 마이크에 입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 소리가 안 들어가는 불상사. 아브랄 섹스입니다. 네, 우리 박스롬이하고 아이 컨택 하시는 건 좋은데 네. 입을 항상 마이크 그렇습니다. 앞에 가까이 하신 돌려서. 채로. 네, 알겠습니다. 예, 바로 그러면 아브락사스님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2주에 병신 어워드 2회 수상이 빛나는 민경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곧 춘대 민경춘님이시죠. 봄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춘대입니다. 거의 없다님이 궁금해하셨어요. 어떤 분이냐고. 아 그래서 저는 거의 없다님이 안 궁금합니다. 아무런 그렇군요. 전달해 궁금한 게 거의 없을 걸. 궁금한 게 거의 없을 걸. 네. 자 다음. 안녕하세요. 호야80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 귀여워. 아, 호야80님. 아, 호야80님 굉장한 동안이세요. 네. 네. 아, 대부분 다 동안이세요, 보니까. 네. 아, 저기 네.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분도 굉장한 동안이시죠. 다들 동안이죠. 네, 네. 최강. 네, 다음은 제가 고대에서 여성 정치자분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까만 머리입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또 네. 여성 청취자입니다. 아, 네, 그러게요. 두 분이 두 분. 네, 제가 강력하게 모시자고 희망했던 그렇습니다. 두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미저리입니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녀 오인 네. 할 수 있는 저의 그렇죠 여성 청취자라 아, 오인 할 수 있는 저의 은인 은인 이자 뒤태민 네. 이자 네 어 돌아와 로라 로라 친이대 전설의 흑발입니다. 아, 네. 정말 마지막 세 분의 네. 일명 닉네임을 이어서 말하면 네. 까만 머리 미저리 전설의 흑발이죠. 아. 무서워. 뭔가 비슷한 컨셉에 네. 네, 세 분이 제 왼편에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세 분 다 팔짱 끼시고. 네. 오늘 저희 진행자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곱 분이시기 때문에 네. 각각의 소비 간증을 짤막하게 말하다가 일부가 끝날 수 있는 아, 그렇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그렇습니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네. 그 소비 간증 및 단신은 네. 짤막하게 오늘은 본 코너는 대부분 짤막하게 하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난 대략 한 열흘 사이에 네. 굉장히 핫한 소비를 했다 하시는 분 내가 제일 핫하다 네 간증해 주시죠. 뭔가 X로 조지거나 이 조지다가 표준어더군요. 아 그런가요? 네. 진짜 아, 뭐에다 쓰는 거죠? 그게 뭔가를 정말 조질 때 네 조진다는 네. 느낌이에요. 네 오. 하여튼 X로 조지시거나 혹은 특별함 맞죠 그렇죠 희귀함 어떤 유니크함 그렇죠 유니크함으로 네. 조지시거나 아니면 말빨로 조지시거나 내가 그저께 500원짜리 아 뭐 한 1000원짜리 사발면을 그냥 먹었다 근데 이걸 내가 정말 대단하게 소개해줄 자신이 있다 그렇죠 이러시는 분들 네 먼저 희망 받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굉장히 눈치싸움 벌어지고 제가 먼저 할까요? 아, 오~ 좋습니다. 오~ 이렇게 호전이다. 네. 네. 핸드폰 액정을 일단 교체를 했고요. 오, 네. 네. 저번 네. 회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네. 아이폰 6S를 나오자마자 샀는데, 저번에 여자친구 장난을 하다가. 여자친구 자랑인가요? 소비 간증 땡! 보신가요? 나도 있는데 아이고 뭐야 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이고 흑발님 정색하시잖아요 네. 그 무울해질 뻔했어요 네. 길에다가 떨궈가지고 액정이 완전히 박살이 났었어요 그게 산지 며칠 정도 지났어요? 산지 5개월 보름 정도 돼서 너무 갈 때가 됐군요 네. 5개월이 맞구나 잠시 이게 네. 새 거를 사가지고 네. 막 조심조심 하다가 네. 잠시 이게 마음이 잠깐 떠나갈 쯤이야 이게 아, 그 조심스러운 네. 아니 조심스러운 마음이 약간 사라질 쯤 익숙해질 때 쯤이죠 딱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닌 게 장난치다가 그런 것도 있는데 네. 핸드폰을 트레이닝 바지 속에 넣었었거든요 아. 네. 살짝 뛰는데 이게 빠졌어. 주머니가 얕었는지 빠져가지고 하니까. 그 트레이닝을 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 너무 아, 이건 뭐죠? 김유신 장군인가요? 뭐죠? 네? 술집 앞으로 데려다 줬을 뿐인데 말의 목을 자르는 아이고 아, 근데 좀 오래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버렸고 근데 이미 오래된 트레이닝 네. 바지에 넣고 네. 부주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네네. 벙커링에 손가락을 끼고. 아, 벙커링 들고 다니죠. 그렇죠. 평소만 네. 그랬을 건데. 네. 그리고 그 아마스 액정 보호 필름 있죠. 그렇죠. 예. 신앙이 부족하셨네요. 야. 그 사이를. 아니, 그 사이를 잠깐만 이러니까 두 개를 파고들. 아이고. 네, 소비 방송이죠. 네. 사랑의 일곱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액정이 네. 아주 아작이 났나요? 아예 박살이 났고요. 제가 아이폰을 지금 세 개째를 쓰고 있는데 네. 세 번째 핸드폰인데 네. 액정을 전에도 깨본 적이 한번 있거든요. 아이폰 4를 쓸 때. 근데 그때는 보험이 있어서 전혀 뭐 부담 없이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네. 보험도 안 들고 거의 리퍼 수준 아닌가요 그 정도면? 가서 물어봤더니 원래 처음에 6S 출시한 초기에는 네. 리퍼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액정만도 교체가 가능해가지고 네, 그렇게 교체를 했고요. 얼마 드셨습니까? 액정 교체하는데 19만 5천 원 정도. 아이고. 리퍼로 바로 변도 가능한데 그렇게 할 때는 41만 원? 아이고. 아이고 그 소비다. 리퍼는 플스가 한 대예요? 그러네요. 그렇네. AS 센터 가가지고 맡기고서 임대폰을 이제 받았었는데 네. 임대폰은 아이폰 4를 써가지고 아. 한 3일 4일 동안 정말 너무 느려서 그런 고대 유물을 아 너무 진짜 속 터진 줄 알았고요. 네. 소비 간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슬퍼지는데요? 아픈 사연으로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3, 4일
한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었는데 네. 3일 만에 받아가지고 편하게 카드 한번 긁어주고 아~ 할부로 하셨나요? 야 여자친구 자랑이 본 자랑까지 일시불로 일시불이야 카드 다 하셨네 시원하게 아~ 와 그렇군요 뭐 유니크하거나 금액이 엄청 높거나 네. 그래서 0에서 10으로 점수를 따지자면 홀장님 몇 점 보십니까? 소울이 부족한 것 같아요 10번 말하면 10번 다 다르게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 맞아요 소울이 있어야 되는 그런 면에서 너무 긴장하시지 않았나 네네 네, 그래도 99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첫 번째니까 참고로 저 또한 제가 아이폰 6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네 3개월쯤 전에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아이고. 설거지가 심심해서 아이고. 요 핸드폰으로 뭘 틀어놓고 이렇게 보다가 물이 튀어가지고 빠진 것도 아니에요. 물이 튀었을 뿐인데 어떻게 들어갔나 봐. 그래서 액정에 액정이 흐릿해요. 안개 낀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약간 어둡다고 해야 되나? 지금도 그래요? 네,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안 될 놈은 뒤로 넘어져. 그렇죠. 졸제 의문의 일패를 당했네요. 네. 안 될 놈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 거예요. 진짜 그러네. 보여드리고 있어요. 오, 아, 네, 그러니까 구름 낀 것 마냥. 진짜. 이게 운이 좋으면서 나쁜 게. 네. 운이 좋은 건 이렇게만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으로 한다는 거. 리퍼 받으셔야 되는 거. 네, 이건 리퍼 말고 답이 없대요. 아이고. 이 물 약간 들어간 거는 뭐 액정 갈고 이런 것도 안 보험은 있으시죠? 보험이 있는데 네. 분실이 아닌 이상 파손만 있으신 거예요? 둘 다 했는데 네. 좀 낮아요 보장이 아~ 그래서 만약에 41만 원 든다고 치면 어쨌든 제 돈 한 23만 원 정도 돼야 돼 아이고 물 한 번 튀었을 네. 뿐인데 가슴이 아프다 아~ 설거지를 했을 뿐인데 네 눈물이 집안이란 죄로 아깝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이 생각이 나네요 매일 보면서 아껴주지 못한 걸 반성 아몬미 하지만 리퍼 받을 거예요. 네. 핸드폰 바꾸기 직전에 리퍼를 돈 주고 받고 팔 겁니다. 아. 미개봉 리퍼. 바람직하네요. 네. 그럼 네. 다음으로 한번 또 다음 분. 네. 제가 볼 때 그래도 호야팔공님이 굉장히 배려심이 강하신 게 네. 본인이 처음 얘기하면서도 또 너무 센 거 얘기하시면 아. 뒷분들이 긴장하실까봐 그 적절한 좀, 네, 덜 조지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의 마음씀입니다. 내가 더 조진다 하시는 분 네. 계신가요? 네 없어. 그렇게 평탄한 삶을 소비도 안 하시고 위축된 소비 방송. 어머나. 그럼 제가 뭐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네. 보통 자청하는 분들이 안 계시면 네. 보통 지목을 하죠. 아 그렇죠. 네 아브라사스님이 본인을 자신감 있게 본인을 찍어달라고 본인을 추천하셨어요. 네.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네. 가만히 더듬어보니까 최근 몇 달 동안 썼던 것 중에 제일 큰 만족 어떻던 네. 생각이 나가지고 네. 아 좋습니다. 제가 맥북을 쓰는데 2010년산이에요 아. 근데 항상 네, 들고 다니다 보니까 얘가 하드가 아무래도 이동이 되면 그 기계식이다 보니까 HDD가 아 HDD였나요? 네. 맛이 갔어요. 아이고 아 근데 5년 갔으면 많이 간 거예요? 아 6년 갔어요. 6년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뭐 사제 센터에 맡겼더니 네. SSD만 가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3만 원 줬나 25만 원 줬나 했는데 완전 새 컴퓨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거 딱 갈았더니 아 훌륭하시네. 와 이거는 5년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완전. 예, 제가 잠깐 더 붙여드리면 네.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 컴퓨터의 신세계를 경험하는 가장 저렴하고도 그 가성비 뛰어난 방법은 네. HDD만 쓰셨던 분들은 SSD로 바꾸는 거. 그리고 부팅 속도부터. 그렇죠. 거기에 램 업그레이드까지 하면 대략 20만 원 안쪽의 금액으로. HDD가 뭔가요? HDD는 이제 그 저장 장소 중에 HDD는 이제 물리적 네. 저장 장치죠. CD 옛날 테이프처럼 돌아가요. 테이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네. 그리고 SSD는 그 전자적. 디지털이죠. 네, 전자적 저장 장치죠. 그래서 물리적. 가지고 어디 다녀도 네. 물리적으로 흔들림이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고장도 적고 발열도 적고 그 크기도 다른가요? 훨씬 작죠. 오, 약간 USB랑 플로피 디스크의 느낌. 아, 오, 이런 되게 모르는구나. 그게 되게 요새 요새 여름치고도 네? 예? 그게 엄청 비쌌었는데 최근에 많이 내려갔어요. 오이시러가 다 네. 뭐야 여기 목소리 연습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 까만 머리님께서 네. 저도 잘 이라고 하셨지 않나요? 오이시러 구박하지 마세요. 맞아요. 모를 수도 있지. 아, 그리고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위해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아유 그 말만 안 했어도 여기서 약간 모냥 빠졌네. 눈빛은 늘렸어. 아 그래요?
아이고. 야, 그 오이시로 많이 모르는구나. 이거 좀 잘라주라, 야. 아우, 욕먹겠다, 진짜. 아유, 왜요? 최근에 좀 드셨다고. 아니, 왜냐면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네. 듣는 분들이 마치 내가 면박 준 것처럼 하시니까. 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유. 어? 불편하네요. 네, 아, 네. 그렇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의 더 네. 자발적 구매사요. 네. 기계가 아니던 저요. 네. 오, 까마머리님. 아, 네. 네. 오늘 지르고 왔어요. 이거 하려고. 오! 소비 간증을 위해서 오! 방금 결제하고 왔어요. 뭐, 뭘 지르셨어요? 저희를 핑계로 본인의 욕망을 채우셨네요. 비슷하구나. 네. 뭘 지르셨다고요? 그 커피 그라인더 네. 핸드밀. 오~ 너무 장비 쪽 얘기하시니까 전 좀 감성적으로 가볼려고. 오~, 오 핸드밀. 우아하셔. 네. 게시판에선 쎘는데. 너무 귀여우신데. 귀여워. 아, 얼마나 만족감은 얻으셨나요? 아직 결제만 하고 왔고요. 아~ 배송 전이. 배송이 와야 돼요? 네. 전동은 사신 건가요? 아니 핸드밀이요. 아, 네. 가는 거? 그럼 뭐 혹시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에? 3만 7천 원에 질렀습니다. 세라믹. 칼리타. 아 세라밀이라고. 네. 그, 참고로 네. 칼리타 핸드밀은 저희 딴지 마켓에서도 팔고 있고요. 판매하고 있고요. 네 괜찮아요. 원두를 딴지 원두로 사시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칼리타는 사무실에서 네. 쓰고요. 아~ 제가 옷 산 건 집에서 쓰려고. 네. 아~ 네. 사무실에서 핸드밀도 네. 있어요. 네. 헉, 팔 진짜 아프겠다. 갈아서 계속 갈아야 되는데. 전 시간에 한 잔씩 맞아요. 아~ 아~ 참고로 저기 오이시로와 박세롬이는 딴지 네. 카페 벙커. 네. 벙커의 네. 바리타 출신들이죠. 아, 그렇습니다. 바리타가 네. 뭡니까? 바리타. 저격하러 왔어. 아, 오늘 약간 저격스러우셨네요. 네. 까만 머리님.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아, 사이트 얘기해도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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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페 뮤제어라는 곳인데요. 아, 네. 그렇구나. 커피는 뭘로 내려 드세요, 보통? 그냥 그 드리퍼로 그냥 심플하게. 아, 정말 네. 핸드 드립으로 네. 혼자서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저희 딴지마켓에서 카플라노 클래식 네, 카플라노도 있고요, 원두도 네. 있고요. 카플라노 있습니다. 아, 조금 더 크게 네. 말씀해 주세요. 카플라노 많이 사세요. 좋아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야, 사용 근데, 후기. 야, 근데 민경주님은 네. 아니 직업이 상담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딱딱하게 하시는 거? 지금 그렇게 상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어서 말해보세요. 막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상담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다. 네. 그런 톤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셨죠? 좀 이상. 이건 좀 에로 아니면은 에로나 스릴러 장르인데. 너클볼로님이 나오신 SQ. 아이들이랑 놀아서. SQ. 아이를 상담해 주시는. 지금 말을 많이 하다 와가지고. 네. 그래서 뒤 친구가 좀 도와주고 있는데 힘들어서 목이 좀 많이 갔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제가 고생시켜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담해 줄 때 돈을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가까이 가까이. 어떻게 언니? 네? 아, 도망가겠다. 아, 선생님. 선생님. 아, 계속 캬바래. 그냥 어떻게 왔어? 왜 이렇게 좀. 아, 어떻게 오늘, 왔어? 오늘, 그 애기가 보통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시끄러워요.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막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특수아동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좀 많이 옆에서 딴지를 많이 걸죠. 아 일부러 반응을 이끌어내려고요. 네, 네. 그래서 딴지마켓 좋아합니다. 아 약간 아. 오늘 개그의 홀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아까 지금 지금 네. 홀장님 감탄하고 계시는. 아니 배워야지 이런 거. 개그에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네. 저는 오히려 혼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텔레그램에 개그 짤 올렸는데 아주 이거 하나 받고 더 이상 반응을 받지 못했어요. 더 이상 그런 재미없는 개그 하지 말라고. 아니야. 아니, 저도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아, 아니요. 아, 제가 순간 정색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네. 본의 아니게 자꾸 오이시러를 학대하는 캐릭터가 되고 있다. 네? 전 학대받지 않아요. 아유, 저는 멘탈이 강한 친구예요. 그럼요. 네. 아, 그러면 우리 네. 이해질 수 없다. 우리 네. 우리의 소비 간증. 해야죠. 네. 우리라기보다는 우리 오이시러와 네. 박세롬이의. 네. 왜 본인은 빠지세요? 저는 요새 사실 별로 이렇게 산 게 없어요. 야, 진짜 웃기다. 우리도 되게 우물 속에 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저는 큰 거 한 번씩 빵빵 터뜨리고 네. 나머지는 되게 저는 잠잠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다 까발렸지만 자동차랑 작년에 똥이... 큰 거 빵 사고 그다음에 또미 빵 사고 네. 그러다가 친구한테 요새 네. 나 플스를 사고 싶다. 그랬더니 너무 미치지 않았냐. 아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잘 생각해봐. 네. 자동차를 샀잖아. 2천만 원이 넘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샀잖아. 160만원짜리를 풀스를 샀잖아. 40만원짜리를 다음엔 뭘 사고 싶겠니? 점점 액수가 작은 걸로. 어, 되게 설득하는 거 봐. 양양양 논리, 좀 논리적이긴 어. 하다. 야 네. 이제 야 팔면 진짜 잘 팔 거. 팔았잖아요. 팔았잖아. 아, 맞아. 네. 맞다. 전 직업이 이겼어. 아 그렇습니다. 한번 그러면 박세롬이부터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아 우리 지난번에 아키 양이 나와서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많이 네. 아, 말했잖아요. 네, 네. 네. 저도 그거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오. 네. 근데 미니멀리즘은 못하겠... 아니, 아, 왜? 아 내가 아키랑 미니멀리즘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를 하다가 네. 아, 다 버린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백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과연 너의 미니멀리즘은 아, 다 정리를 하고 네. 아, 명품으로 하나씩만 갖고 다니는 거냐. 큰 거 하나씩. 아, 그쵸. 근데 아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렇죠. 역시 쿨한 그럴 수도 분이야. 있죠. 네. 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아, 안 되겠다. 아예 없어지기는 못하더라도 네. 하나를 살려면 이제 하나를 버려야겠다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맨날 편의점 갈 때 쓰레기를 하나씩 들고 가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쓰레기? 어쨌든 야 근데 그 쓰레기는 너무 불쌍하다. 아니, 왜요? 한때는 누군가의 굉장히 귀중한 그 박세롬이 아이템이었는데 되게 감성적이네. 어쨌든 이제 네. 봄이잖아요. 네. 이제 봄이면은 뭡니까? 청소하는 계절이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가지고 아 집골이 진짜 말이 아닌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 집에 산 지 한 4년째인데 네. 그 전 집에서도 한 3년째 살다가 도저히 청소가 안 돼서 이사를 왔어요. 자연으로 간 거예요? 이거 저기 무슨 우주에서 행성 하나 정복한 다음에 쓰레기 만들고 다른 행성 정복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더럽혀졌어. 그러면서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사를 가야겠다 싶었는데 네. 어 짐을 줄이고 가려고 옷 들을 좀 줄이려고 네. 보니까 저도 옷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근데 네. 더 이상 입을 것 같지 않은 옷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막 있길래 이걸 어떻게 할까 싶다가 어 저도 이제 헌 옷 수거함에 그냥 내놓을까 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아, 헌 옷 수거함. 네. 네, 이거 기사 하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등에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는 건 모두 불법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동안 일부 수거함의 경우에는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명의로 불법 운영이 되어왔고 지자체가 이를 용인한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의류수거업자에 제가 빙의해볼까요? 네, A씨 의류수거업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에 네. 관리비를 주면서 수거함 철거할 때 구청에 가서 아, 이거 장애인들이 한 건데 이걸 떼어가느냐 라고 싸우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아, 네네. 이거 참 그렇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죠? 명의만 빌려가지고 네. 야 이거 장애인들이 이렇게 한 건데 야 이걸 아~ 떼어가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네네. 이 과정에서 단체 이름을 사칭할 수거함도 근데 난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왜 네. 이런 거 설치하죠? 사칭해서 이걸 팔아달라 그러나? 네 팔아요. 구제. 이게 벼룩시장 같은데 이거 왠지 근데 진짜 막 청담동이나 막 이런 데다가 설치하면 어 그렇죠. 조금 그렇겠네요. 아파트 안에 있는 헌 옷 수거함도 다 업자들이 하는 거래요. 아, 네. 그럼 B 씨가 그랬대요. 의류수거업자 다른 분이 네네. 장애인 지능회라던가 이게 딱 표시가 돼 있는데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그 표시만 해놓고 깔아놓는데요. 이름만 해놓고. 네. 지자체마다 의류수거함 관련 민원만 하루에 수차례씩 네네. 접수되고 있는데 다음 분도 남자분이세요. 여기까지. 네. 요거 그러면 네. 다음 분 우리 말씀 없으신 전설의 흑발님께서 네. 한번 연기 한번 해주시죠. 네. 모 구청 건설관리과의 우리 팀장님으로 네. 분하셔가지고 네. 팀장님 톤으로. 네. 주위가 통이 지저분하니까 도시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일주일에 한 서너 건씩 철거하고 있습니다. 어우 책 읽는 톤. 나는 자연이다 같은 느낌이네. 네. 맞아. 이거 네. 통 주변에 보면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네, 네. 이게 내 헌옷이 들어가서 더 헌옷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그 통이 보통 나무로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만든 아시죠? 그런 네. 통인데 마치 군대에서 행정보호관님이 한 상병 한 두 명 시켜가지고 이렇게 네. 급조해서 만든 것 같은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잘라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 보니까 키로당 네. 300원에서 450원 가량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 팔면 네.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이런 게 네네. 수출이 되고 그런데요. 이게 제가 이런 거일 수도 몰라. 제가 그 왜 태국으로 네. 그 최초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이 된 그 해외 검증을 갔을 때 네네.
저희가 두리안 밭에 취재를 갔단 말이에요. 네. 태국의 어떤 그 지방 도시에 네. 두리안 밭을 관리하시는 분이 입은 옷의 등에 합동 택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오, 그 조지킹 국장님하고 어이 이런 한류가 있나? 이런 한류. 버스는 많이 봤는데 옷도 있구나.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이거 그거를 사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물론 사 그러니까, 샀을 수... 그러니까 새 거를 사신 새 걸로 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짜뚜짝 이런 데서 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합동 대패 참 깜짝 놀랐던 네.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이런 헌옷 수거함이 불법인 경우도 많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왕이면은 내 옷 안 입는 거 좋은데 쓰자 싶어가지고 네. 의류 기부 이런 거를 검색을 해봤어요. 아 공정하게 의류를 수거하는 단체들을. 네. 네네.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의류 기부나 헌옷 기부 이런 걸 검색하면은 사이트가 굉장히 여러 개가 떠요. 네. 근데 막 다 클릭을 해보니까 막 이상한 데로 연결되고 그런 데도 막 그래가지고 제가 두 곳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아름다운 가게예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네. 이제 가까운 매장 있잖아요. 아름다운 가게. 그쵸. 오프라인에 찾아가가지고 직접 이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어려우면은 온라인으로 기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가지고 네. 1577-1113이에요. 네. 그쪽으로 1577-1113. 네, 네. 그쪽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수거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네. 와가지고 수거를 해가세요. 그러면은 이 옷은 어떻게 되느냐? 네. 아름다운 가게에 보면은 그 옷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옷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가게가 어떤 작업을 거쳐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일정한 돈도, 돈도 받아요. 오, 오 네. 그거 되게 괜찮네요. 네. 키로당 300원에서 450원 아니겠죠? 그렇게는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돈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자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은 네. 아,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던 네. 미저리님께서 한번 네. 소개를 해주시죠. 이렇게 부지부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두 번째는 오켄이라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NGO 단체라고 한다. 옷으로 좋은 일을 미저리님 우리 저기 네. 대본이 문어체로 돼 있긴 하지만 네, 네, 구어체로 네, 네, 구어체로 부탁드립니다. 어머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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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완벽하게 쓰기 때문에 미 작가님 아, 당황하셨잖아요 네, 당연히 네. 두 번째는 오켄이라고 하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NGO 단체라고 합니다. 옷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옷캔, CAN. 이곳은 아름다운 가게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내가 박스를 구해서 내가 네. 택배를 불러서 보내야 하고요. 아, 물론 착불로 의무는 아니지만 착불비 2,500원 기부도 받고 있습니다. 네. 2,500원 보내면 기부 확인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기부 확인서까지. 기부가 끝난 후에 네. 네, 이렇게 그까지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민우나 놓아놓은 것 같아.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뭘 할까 하다가 그 오켄이라는 단체를 통해가지고 두 박스를 보냈어요. 와, 많이 정리하셨네요. 네. 이제 두 박스를 살 거예요. 미니멀리즘. 쇼핑하러 가려고. 이건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뭔가 순환인데? 순환 로테이션이지. 로테이션. 저는 네. 순환 경제주의자입니다. 아, 네. 아이고야. 아우.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이렇게 이제 했고요. 뜻깊은 소비를. 네, 오이시러 형은 어떤 소비를 했나요? 저는 제 손을 보시면 짜라라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야 가만히 있어야 보이지. 반짝반짝하라고 딱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처음으로 손톱 영양제 코팅을 하고 왔습니다. 네일샵에 오이시러가 확실히 이렇게 네. 그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과 미용 이런 미를 추구하셔 미를 추구하시는 데 관심이 많으세요. 네 최근 들어 더 추구하게 됐는데요. 이유는 딱히 없고 이거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환절기다 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각질도 많이 올라오고 손톱도 제가 원래 되게 얇고 잘 깨지는 편이라서 영양제를 원래 챙겨 먹고 있었는데 영양제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안 챙겨 먹고 있다 보니까 손톱이 더 잘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냥 그 위에 뭔가 좀 발라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보다가 인터넷에 보니까 네일샵에서는 단순히 네일 아트를 해줄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를 코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거기 그래서 네일샵에 딱 가가지고 저 손톱에 영양제 코팅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되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앉으라고 그래서 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구나. 낚인 거 아닙니까?
큐티클 관리 받고 네, 그래서 네. 관리 다 받고 그냥 위에 영양제를 칠했는데 이게 반짝반짝거려서 매니큐어 같지만 이게 영양제래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아세톤으로 지우고 내가 또 영양제를 그 제품을 사서 바르고 관리하면 손톱이 두꺼워진대요. 다시 건강하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톱 건강에 한번 소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새 남자분들도 이 정도는 많이 받아요. 얼마나 비용이 그 궁금해요. 아, 저는 보통 한 회 10,000원에서 12,000원밖에 하지 않아요. 네. 네. 자, 이 중에 남자분들 중에 본인이 네일샵에 가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아, 보통 없으시죠. 흑발림 네. 가보셨을 것 같은데. 흑발림은 헤어샵만 주로 머리 영양을. 그렇죠. 미용실에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 미용실 1년에 한 번도 안 갑니다. 와, 정말 타고나신 거다. 찰랑찰랑하세요. 와, 정말로. 그냥 기르기만. 야, 되게 빅그린으로. 이 광이. 그 예습복수만 철저했는데 서울대 갔다는 사람. 그러니까요. 얄미운데. 한 번도 다니지 않았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이게 내가 네. 손톱 영양제 맨날 집에서 바르는데 네. 우리 피부랑 똑같아요. 타고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그건 네. 그래요. 아무리 발라도 별로 안 건강해져요. 저도 되게 네? 잘 깨지거든요. 정말요? 네. 나 발랐는데. 아니, 그래도 안 바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죠. 네. 이번 소비의 결론은 될놈 돼. 안 될놈은.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예요. 이거를 손톱을 많이 열심히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지퍼를 손톱으로 그 지퍼가 가끔 뻑뻑하면은 네. 손톱으로 이렇게 빼잖아요. 네. 제가 그게 안 돼요. 너무 얇아서 손톱이 이렇게 깨져요. 툭 깨지고 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손톱의 힘으로 강력하게 떼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꼭. 네, 꼭 성공하시기를. 네. 네.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로 건강의 지표 손톱 생활 속 나쁜 습관 대 좋은 습관이라는 네. 기사를 찾아가지고 와봤어요. 네, 요 한번 손톱 한번 봐요. 왜 옛날에 손톱을... 반달 모양 있고 막 그러면은 뭐 영양이... 큐티클이 뭡니까? 아, 큐티클이라 함은 손톱에 보시면 자라는 아래...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래 흰 거? 네, 아래 부분에 약간 각 뭔가 이렇게 스티커 같이 뭔가 이렇게 네. 연결이 되잖아요. 아~ 피부와 손톱이 연결되는 부분에 네. 반투명색 하얀색 띠가 있잖아요. 네, 반달. 그게 큐티클이에요. 아~ 각질이죠, 각질. 네, 그래서 건강한 손톱을 맞추는 생활성 나쁜 습관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네. 손톱과 큐티클을 네. 큐티클까지 손이나 치아로 뜯어내는 버릇이 있다면 당장 멈추시래요. 아, 네. 손톱도. 이게 손톱이 약해지고 손톱도 갈라지고 막 네. 살갗이 불순물에 노출되고 네.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 형성에 감염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글만 읽어보면 네. 지구가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당장 멈추세요. 큰일 나. 때려쳐. 근데 스타일을 위한 네일아트는 또 손톱 건강에 적이라네요. 네. 이게 약간 파마나 염색이 머릿결에 좋지 않은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숨을 못 쉬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매니큐어 냄새 얼마나 독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손톱에 깜짝이야. 요즘에 무슨 둘이서 무슨 자매로 앨범 내려고 그러는 거. 리액션 봇. 네. 진짜 잘 주고 받는다. 손톱의 수분 흡수를 방해한대요. 네. 숨을 못 쉬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렌즈 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매니큐어 제가 한참 맨날 바르고 다닐 때 보면은 네. 손톱이 진짜로 그냥 진짜 얇아요. 완전 얇아요. 네. 깨지고 그러죠. 그리고 매니큐어에 발암 물질 들었다고 기사 난 것도 예전에 몇 번 봤었거든요. 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종류가 있다고. 어떤 브랜드의 어떤 매니큐어가. 그래서 네. 네일 리무버라고 아세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손톱에 맞아. 수분을. 그건 진짜 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남자들은 손톱이 약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이게 생각해보니까 타고난 게 문제가 아니라 별짓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손톱을 별짓을 안 건드려서. 네, 이거에 우린 뭐 안 바르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마 그래서 흑발님도 머릿결이 좋으신 건 안 건드려서. 네, 네. 염색이나 파마를 하시지 네. 않으시고 빅그린으로만.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젤 네일이 요새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근데 젤 네일이 더욱 위험하다고. 젤 네일이 뭔가요? 젤 네일? 그러니까 일반 매니큐어는 그냥 바르고 한두 시간 냅두면 완전히 굳는 네. 형식의 그런 제품이고 젤 네일은 바르고 나서 그 UV 램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 굽는 것처럼 약간 그런 원리를 손톱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유지가 엄청 한 달 정도 가거든요. 보통 매니큐어는 네. 두껍고 튼튼하게 이렇게 발리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거 램프를 쪼여서 구우면은 바로 그냥 30초 뒤에 바로 그냥 일상생활을 해도 지장이 없고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는. 아, 저는 이 타이밍에서 또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아까 HDD랑 SSD로 네. 오이시러한테 연박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유, 그럴 수도 갑자기 있죠. 반성이 확 되네요. 젤 네일이 뭐죠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고, 네. 이걸 듣는 여성체도 쳐봐 저 새끼 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반성할 줄 알면 됐어. 아유. 용서할게. 네, 네. 근데 요게 젤 네일도 모르는 젤 할머니.
제랄몬. 죄송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예, 그렇게 지속력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걸 네. 만약에 벗겨내고 싶다라고 하면 아세톤처럼 단순하게 화장솜 같은 데 묻혀서 지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거의 긁어내는 수준이에요. 긁어내야 됩니다. 그럼 손톱이 엄청나게 상하는 거죠. 표면이 다 까지니까. 네네네. 이 타이밍구에서 저기 미저리님 손톱 한번 당황하셨어. 어디 처자의 손톱을 어머나 손톱으로 제 아빠를 아빠 내일 아침에 안 하기 때문에 예. 아 그 손톱이 되게 건강하시겠어요. 네,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뭐 지퍼 그런 거 네. 뭐 전혀 아, 부럽다. 동전도 막 이렇게 집으실 수 있고 막 이렇게 핥힐 수도 있고. 아, 아~ 부럽잖아. 우리 저기 네. 까마머리님은 어떠신가요? 저 젤레일 신세계의 이야기 같아요. 아, 아 정말요? UV 램프 이런 거 몰랐어요. 어, 진짜요? 네. 진짜요? 어머 그렇구나. 네. 우리 이번에는 홀장님 편. 아 약간 판사시다. 판단력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젤레일은 제가 여름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발톱 이럴 때. 네네네. 진짜로 많이 상해요. 진짜. 진짜. 그래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가격이 더 비싼가요? 가격이 더 비싸요. 비싸요. 한... UV 램프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일반 네일은 한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이라고 치면은 그 젤네일은 4만 원? 맞아요. 그 대신 더 오래 가요. 그러니까 약간 정도. 그 유지되는 주에 만 원씩 붙는 것 같아요. 일반 매니큐어는 보통 일주일 가거든요. 네. 젤네일은 한 4주 가거든요. 보통 그렇게 가격대가 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앞으로 달려갈 길이 굉장히 먼데 아, 지금 이제 초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손톱 건강을 위한 간단한 정보 몇 가지 알려드리고 요약해서 네.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손톱 건강에 좋은 네. 균형적인 영양 섭취 뭐가 있나? 아, 이 케라틴 단백질 일종인데 네. 달걀, 닭고기, 우유, 콩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된대요. 네. 오메가3와 지방산이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도 손톱이 잘 부서진대요. 고등어, 아몬드, 깻잎, 시금치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는데 네. 아, 손톱 건강만 챙겨도 온몸이 건강해질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약간 머리카락이랑 비슷하죠? 아, 네. 머리와 네. 손톱은 같은 그거기 때문에 예. 손톱 건강을 신경 쓰면 장수할 수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네, 약해진 손톱이 고민된다. 아, 네. 평소에 자주 씻으시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안 씻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 손 소독제를 많이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많이 그리고 하거든요. 핸드크림을 손톱에 발라주는 것도 좋대요. 맞아요, 맞아요. 보습이 되니까. 네. 네 설거지를 할 때는 고무 장갑을 착용하라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반대 의견인 게, 왜요? 저같이 이제 프로 설거저들은 이 손으로 제 피부로 이 뽀득함을 만져줘요. 아, 맞아, 그 기분 좋아. 이게 바로 그거 진짜 잘된 진짜 설거지다. 네. 절대 장갑을 끼지 않아요. 아, 근데 저 그러다가 습진 걸린 적 있어요. 주부 습진. 맞아, 조심하세요. 맞아. 하지만 프로 설거저에겐 그런 게 안 걸린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린 그런 거 없어. 세제 파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거 쓰면 되지. 아, 우리 또 맘메이드 주방 세제와 함께라면 거기 네. 빅그린의 맘메이드 주방 세제와 함께라면 맨손 설거지도 문제 없다. 그럼 습진 저리 가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빅그린 타임으로 넘어갑니다. 네. 야, 너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 근데 빅그린 우리 떠나셨어요, 이제. 아, 네.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지난주가 마지막이었어요. 아, 지난주가 마지막이었어요. 아, 서비스로 간단히. 네, 서비스로. 드릴게요. 언젠가 마음이 떠나신 그분의 마음을 네. 돌리시면 돌아오라.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히나 산증인이 와 계시기 때문에 네. 아, 왜냐면 전설의 빨리면 오늘 이거 하러 오셨어요. 그럼요. 본인 머릿결과 빅그린 2-3 샴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민 모델 네. 마치 무대를 깔아드리는 심정으로 네. 네. 한번 이 빅그린 샴푸의 후기 한번 들려주시죠. 네. BGM, BGM 깔아주세요. 야, 진짜 흑발님 돌아가시기 전에 네. 돌아가시기 전에 네. 기가, 언어 선택이 기가 하시기 전에 네. 컴백홈 하시기 전에 네. 저기 흑발님 뒷 머릿결만 한번 이따가 사진 찍어서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서 보셔야죠. 눈으로 청취자분들로 보시고 아니, 도대체 네. 어떻게 머릿결이 좋길래 이런가? 그 네. 머릿결 사진을 빅그린에서 네. 사야 돼. 사야 그러니까 그러게. 사야 돼. 네. 아, 네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전설의 흑발이라고 합니다. 오. 오.
어떻게 전설의 흑발이 되셨나요? 지금 뭐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남자치고는 머리가 조금 길어요. 긴 머리로 산 지도 꽤 됐고. 와, 언제부터 빅그린 쓰셨어요? 근데 정말 네. 간증 느낌 나시는 톤. 그렇게 되게 겸허해지네요. 이러면서. 이거 거의 암이 나왔습니다. 원래 머릿결이 좋으신 편인가요? 어떤 모발을? 네, 아까 뭐 방송 초반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네. 일단 타고난 겁니다. 뭐 페이스북에 그런 거 막 유행했잖아요. 뭐 신이 나를 만들 때 뭘 얼마 넣고 뭘 얼마 넣고 네네네 아~ 뭘 한 스푼 뭘 한 네, 그렇죠. 스푼 이런 거 있었죠. 기왕에 넣어주실 거면 뭐 큰 키나 넓은 어깨나 뭐 강이나 턱선 이런 걸 넣어주셨어야 되는데 네. 남자인 저한테 왜 머릿결을 넣어주셨는지 그래서 한껏 누리시려고 기르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장난삼아 길렀는데 이게 기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기르게 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 는 뭐 감기만 하고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었어요. 뭐 네. 린스 같은 것도 잘 안 썼고. 아, 이렇게 머리가 기신데? 아, 네.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조금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뭐 트리트먼트도 쓰고 했는데 아, 그렇죠. 한 1년 전부터 이제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걸로 직업을 바꿨어요. 네. 아. 그러고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어울려. 그냥 감고 드라이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다녔는데 네. 감고 헬멧을 쓰기 시작하니까 비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아~ 답답하고 습한 네, 이런 환경이니까 마르지 않은 채로 계속 헬멧을 쓰고 안에 습기가 차 있으니까 네. 이게 슬프네. 아,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차에 흔히 광고하는 뭐 실리콘 없는 다른 회사 샴푸나 아, 맞다, 맞다. 이런 것도 써봤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있었지만 빅그린을 한번 사봤는데 그 작은 거 한 통 한 달 정도 썼는데 네. 그때는 잘 몰랐어요. 딱히 뭐 효과가 있는 걸 몰랐는데 정나라의 대표 간증 같은데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네, 두 번째 통을 쓰면서부터 좀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아~ 비듬이 아예 없어졌고. 아, 진짜요? 예. 이렇다니까요. 예, 아예 없어졌습니다. 은혜를 받았군요. 네. 샴푸는 짱입니다. 아유, 숨죽여 웃음을. 네. 아니, 지금 네, 대화의 분위기가 네. 그 미국의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그 치료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마약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중독, 네, 네, 뭐, 알코올 중독, 뭐 중독 치료 그쵸, 그쵸. 중독자 치료 모임 같은 네. 어떻게 그랬나요? 그땐 네. 잘 몰랐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최근에 또 빅그린 샴푸 후기를 보니까 네. 딱 이걸로 정리되더라고요. 빅그린 샴푸는 네.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안 쓸 때 잠깐 다른 거 쓸 때 확 알 수 있다. 아, 그렇다니까. 맞아, 그래, 정말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잠시 믿음을 잃으시면 버려야 돼. 그런 거는 두피가 아파올 겁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빅그린 타임 가져봤고요. 네. 광고를 듣고 올까요? 네, 광고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광고 빅그린 광고. 네. 언젠가 다 함께 다시 함께할 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서. 네. 빅그린 광고 듣고 네. 놀라지 마세요. 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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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시간 좋아. 몇 분이에요? 이거 오! 여기 누구 이렇게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탁탁 어떻게 주고받아요? 너무 신기하다. 네? 저 위대한 명도자 홀짱이네. 안 적혀있어. 요담에 누구누구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손석희야, 손석희. 아주 작가님 검증 후기. 아~ 누나 신기하지? 네. 명도자. 진짜 신기하지? 어떻게 약속도 네? 안 마치고 이게 딱 보신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하는 거죠.